이스라엘 아람이라는 큰 옆에 큰 대국이 있어가지고 계속 침략이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상하게 침략에 들어가면 그 길목에 딱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 길목에서 완전히 급수하기 때문에 아람 나라가 번번이 패합니다. 그 아람 왕이 고민을 해서, 야,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 어떻게 우리가 침략한 그 길목을 하고 꼭 거기서 기다렸다가 길목에 지켜버린다냐? 굉장히 왕이 분민하는 거예요. 분민하고 있었을 때, 왕의 왕이요, 그게 아닙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왕의 침실에서 소근소근 다 알아버립니다. 어떻게 다 알고 그런데 어떻게 맡겠습니까? 그런 거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성이 나이다. 그래서 밤에 급히 보여갖고 도단성 격히 보여갖고 엘리사만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제 이 엘리사 종이 네 주여 큰일 났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완전히 이성을 포기했으니 우리가 새처럼 날아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꼼짝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 우리가 함께한 자 더 많다. 불병과 불말이 더 많다. 그래서 눈을 여기 보게 없어서 그랬더니요, 얼마나 아람 군대가 더 많은 불병과 불말 수많은 천군자라고 완전히 포위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참 위대한 게, 이제 저도 눈을 멀게 없어서 다 멀었어요. 막 그 많은 수많은 군이 전부 길을 헤매고 있어. 자, 이리 와라. 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왔어요. 포위대하고 꼼짝없이요. 뭐 봉사됐으니 하라는 대로 해야지. 끌려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 가운데 딱 놔두고 이스라엘 왕이 됐다 하고 다 포위해 있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치리까. 이제 포위시켰으니까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릴 수가 있죠. 화살 쏴버리고 막 봉사됐는데 뭔 힘이 있겠어요. 꼼짝 불불불 봉사됐고. 여러분, 갑자기 눈이 멀었으니 한두 명 다니고 그 많은 사람이 우왕좌왕 울고 죽었다고. 그런 상황. 그때에, 어찌, 이렇게 죽이면 쓰겠습니까? 떡과 물을 먹이소서. 그래갖고 저들을 떡과 물을 먹여주고, 다시 보낸 거예요. 아무리 적군이라 하더라도 죽이면 쓰겠냐고, 거기도 찾아주겠는데. 그러면 결국 또다시 보복하고, 보복 끝까지 전쟁 끝이 없으니까, 사랑으로 행해가지고 전쟁 끝내게 되고, 다시는 침략하지 않았더라. 오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의 나는 대단한 영생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목회나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영싸움이 되는데, 오히려 엘리사에게는 위기가 기회였다. 위기가 기회였다. 항상 영적으로 능력이 충만하면 오히려 이것이 엘리사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이 사건이 없었으면 엘리사의 능력을 잘 몰라요. 엘리사 속에 있는 능력이 어떻게 알고 있어? 수많은 아람 군대에서 포위되었고 죽게 생긴 상황에서 그 기도에서 불병과 불말 수많은 뭐 수만 명의 수십만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 본 엘리사의 능력이 여기서 드러나게 됐다. 드러나게 됐어. 항상 능력과 실력은 사람은 꼭 핑계대요. 누구 때문에 졌고 누구 때문에 망했고 이래서 죽었고 꼭 남탓해. 하필이면 여기서 엘리사가 아이고 내가 이스라엘을 방비하고 계속 아람을 방해시켜줬는데
갑자기 내가 혼자 죽게 생겼네. 나 혼자 죽고 생겼네. 이스라엘 왕은 지금 못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보도 없어서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인이 와갖고 나 좀 막아줘야지. 그러고 타도고 오망해. 인간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맨 난타대.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정보 몰라. 아람 군대가 왔을 때 나를 좀 지켜줘야지. 나만 혼자 죽고 생겼네. 아이고 내가 나라를 충성해봐야 별일 없어. 나만 손해요. 나 죽고 생겼네. 나 죽게 생겼네. 맨날 그래 또. 항상 핑계대고 타던 사람이 있어요. 항상 남 타더라고 있어. 여기서요. 엘리사는 그런 거 말 안 해요. 그래? 잘 됐다. 아무리 부여해봐라. 불병과 불말이 더 많아. 그래갖고 천군 천사가 동을 시켜갖고 그냥 저 눈을 멀게 하소서? 아니 눈이 멀어갖고 그냥 포로 잡아갖고 그냥 깨끗이 밥해주고 먹여주고 보내보니까 뭐 그 다음 전쟁 안 하고 끝? 멋있게 그네 멋있게.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 난 타도하지 말고 네가 실력 있으면 다 해결하는데 맨날 자기 능력 없으면 난 타도하고. 인간 살이 가만히 보면 삶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든 마음의 중심 자세가 참 정말로 왜 저 사람 막 남 탄단 말고 핑계댈까. 위기가 기회다. 이 위기가 기회가 됐어. 찬스가 엘리사의 능력을 보일 찬스가 됐어요. 여러분 뭐 우리에게 지금 다가온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그런 거 문제입니까 지금 현재? 도단상에 포위되어갖고 아랑군대에 포위되어갖고 죽게 생겼는데? 사냐 죽냐 문제요. 지금 꼽자라 죽어요. 목자라 죽는다니까? 그런 성도 어려움 있어요? 어려움 있냐고? 그런 어려움 당했냐고 지금? 그것도 아니면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염려고 근심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편안하고 하나님 연다 훈련시키다고 맨날 나는 훈련만 된다고 뭘 말이 많은가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상황 모르냐고 다 아시고 근데 그 장애물 뛰어넘은 사람이 있어요. 뛰어넘어. 훌쩍 뛰어넘어. 멋있게. 맛있게. 오히려 수영 잘하는 사람은 파도 타면 수영 더 잘합니다. 파도를 타버리면요. 내가 조금 파도 타봤어. 나 제주도에 가서 와 파도가 몰려오는데 내 몸 살짝 뜨는 게 딱 올라가 버려. 내가 수영을 잘해본다 그렇게. 별것도 아닌데. 근데 어떤 사람은 파도 속에 뽀로 들어가고 꼬르륵 빠져갖고 죽으려고 파도 타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요 독수리는요 막 폭풍이 쐬면 더 멋있게 착 펴갖고 그냥 독수리가 날개가 2m요. 독수리가 날개 친 게 아니에요. 사람 날개 2m 어떻게 날개 쳐? 독수리는 날개 친 날개를 착 뻗어갖고요 기류를 딱 기류 굉장히 센 바람을 이용해 각을 딱 해갖고 그 바람에 이용해서 더 높이 떠버려. 근데 사람들이 바람 때문에 죽거든. 그 바람 좀 타봐라고. 위대한 사람은 전부 그 바람을 타버리거든요. 올라타. 파도 타고 바람 타고. 할 수 있어요. 위기가 기회예요. 위기가. 위기가. 제 간증할 만한 것도 있어요. 내가 안 오고 싶은데 얘기 가능한, 안 해야 되니까. 근데 위기가 기회구나. 기적적인 사건이 그때 일어났고요. 나 죽게 생길 때 역사가 났고요. 전부 그때 만나주고 그때 부르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답답 위기가 기회다. 찬스다. 하나님 감당치마다 시험 안 주시거든요. 당당히 나서 부딪혀 이겨내야 돼. 아멘. 여기서 눈을 멀게 하고 참 멋있다. 참 멋있어. 자 오늘 우리는 문제는 그러면 엘리사가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 뚝딱 꿈 한번 꾸고 된줄알아 아니에요. 엘리야의 영감 갑절달라고 기도했다니까. 갑절달라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 불병과 불말 다 올라갔잖아요. 내게 구하라. 영감에 갑절 주소서. 와. 아니 하늘에 불이 떨어진 스승을 어떻게 감히 반만 해도 된대. 갑절 주소서. 난 그것이 멋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야 네 분수를 좀 생각해. 아니 어떻게 네가 내 두 배를 한다고? 어? 까불지 마. 하나님은 절대 그러네. 엘리야도 그런 말 안 해.
네가 어려운 거 구한도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어찌한 것을 보면 이루리라. 자, 보면 이루리라. 조건이 네가 믿음으로 보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놀라운 자 엘리사가 어떤 능력 받는가 이게 중요한 비밀이 있더라고요. 이제 불병과 불말 타고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뚝 보시다 옷이 떨어져 옷이. 옷이 떨어졌어요. 왜 옷이 떨어졌어요?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 올라가지만 옷은 썩을 것은 절대 총 못 들어가요. 뚝 떨어진 옷 이거 붙잡고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그거 막 물을 치고 요단 가면 들어가. 여기에 능력이요. 항상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주의 뜻이라면 주시던디 말 나라서시오. 이거 들어오는 사람 있어요. 절대 일 안 됩니다.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불에 빠져 죽든 말든. 아, 죽더라, 죽어버리더라, 치고 막 들어가. 그게 믿음의 담대함이거든요. 담대함. 여러분요, 어떤 날에 큰 일을 하세요? 담대한 자꾸. 무서워져. 뭐, 무서워져. 막 부딪힌 날은 꼭 큰 일을 해요. 절대 벌벌 뜬 날은 아무것도 못했더라. 아이고. 믿음은 맡기면 담대해. 성령충만 담대함이에요. 내 속에 담대해. 뭐, 안 무서워. 뭐. 가다 죽으면 종부 같아서 가. 어? 별일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걱정이요. 우리 천국 가버리면 되지. 담대하게 막 칵 치고 들어. 하나님, 엘리사야, 너 엘리야 거둬 떨어지면 그거 갖고 물 치고 들어가라? 그런 말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네가 알아서요. 네가 알아서라고. 정말로 나는 그 영광 갑절이 있어야 엘리야는 불이 떨어진 나는 두 배 주셔야 된 것은 내가 더 큰 사람 되고 싶다가 아니고 나는 스승 인격도 못 따라 부족하니까 영감 갑자기 두 배 주어야 스승만치 이럴 거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마음도 있고요. 나는 부족한 하나님 나한테 은사를 능력을 더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뜨거운 마음. 뭐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막 불달라게 해야죠. 그리고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아니 물이 칙칙칙칙 갈라져 쫙 물병이 생겨. 이야 멋있어요. 저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그 사람 보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극적인 사람 항상 주저하고 벌벌 떨고 아무것도 일하네요.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에 의해서 똑딱 응답 오면 좋지 응답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응답 안 하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지 마라고 안 하면 난 해요. 나는 지금 기질이 해버려요. 하지 마라고 하면 안 해요. 하지 마라고 안 하는 바에는 해야지. 해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엄청 중요한 차이가 아, 저 사람 일 못 하고 있구나.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무서워하고 있는, 그 일은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마. 어떤 때는 정말 급할 때 하지 마. 아니야. 그렇게 음성 들을 때 몇 번 있어서 그건 다 안 해야 돼요. 그건 뭐 큰일 나요. 근데 하지 마라고는 안 했거든. 그럼 해야 해요. 너 괜찮아. 그대로 가. 네 믿음대로. 하라고 어떻게 그 사인을 언제나 주냐고. 그럼 기다려. 네가 지적으로 분별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일을 해야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제 소극적으로요. 음성들이나 꿈이나 와야 된가. 연기도 봐. 그냥 계속 물으러 돌아다녀. 아무것도 못 해. 내 말 이해가 돼요? 내가 죄안지고 말씀이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요. 절대 가요. 절대 저는 그대로 밀고 나가지 추진하지. 여러분 다윗이 자 골리앗이 막 40일 동안 막 악을 쓰면서 막 이사군데 모욕을 해. 다윗이 가서 보니까 아니 하나님 군대를 모욕해? 저것이? 하나님 내가 골리앗과 싸울까 말까 금식 좀 해보고 응답받고 기도해봐갖고 싸우고 그랬어요? 절대 그런 게 못해. 무엇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게 저것이? 하나님 군대를 모여게? 아니 할례받지 못한데 하나님 군대를 모여게? 원래 싸우러 간 건 아니에요. 유문 간 거요. 지금 형들 근데 상황이 그렇게 생겼어. 못 견디겠어. 가다 죽어보자라 가야지. 죽어 가야지. 그 뜨거운 열정. 그 사랑.
골리앗을 죽이면 왕은 사유에 삼아준다. 세금 면해준다. 그랬더라고. 세금 면하고 사고받으려고 했으면, 아니, 그 미갈 욕심나 갔으면 다이 죽어요. 목적이 어디냐고. 나는 왕 사후되고 싶어서가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 거라고. 그 물매도 가지고 갖고 던지잖아요. 뭔 거기서 누가 내용 기도를 받아, 뭐든 거기서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아니, 우리 자산이 다 이루었다 해서 주님 자녀가 됐으면 자녀답게 아버지 사랑하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면 뭘 못하냐고. 가라. 전파라. 싸워라. 이미 다 명령 됐거든요. 이미 전투 현장에, 이미 전투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서 싸우라고 총 줬으면 싸우고 싸우는 것이지. 사령관 또 물어봐요. 이렇게. 싸울까요? 말까요? 적군이 오는데 싸 죽여볼까요? 죽이지 말까요? 이러고 전하고 있어요. 깎아본 사람이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위임해 줬더라고. 다 음성 듣고 그것도 안 난 것도 영적인 것이 아니더라고. 오히려 그러다가 일 못, 나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그런 실수할 때 있었어요. 아버지, 내가 누구 말 듣고 내가 이러다가 내가 일 못했네. 나는 내가 실패했던 것이 있어요. 그런 거. 아, 그게 아니구나. 이미 위임 목사고 위임된 사람 네가 알아서요. 끝나고 나 싸우고 나서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하냐? 아무것도 일 못한다 그러면 네가 판단하고 분별해봐. 마귀와 역사 안 받으면 되는 거야. 저는 굉장히 적극적, 긍정, 창조적인 사람 좋아하는데, 나 베드로 성격하고 좀 비슷해. 베드로가 꼭 뭐 말을 하세요. 주여, 형제가 죄를 보면 몇 번 용서하니까 일곱 번가, 이른 거 일곱 번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대화해갖고 전부 성경의 깊이가 나와요. 다른 사람 말도 안 해, 가만히 있고, 베드로는 꼭 나서 뭔 말을 해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뭐, 응? 예수님, 엘리야, 모세, 하대이다. 꼭 베드로가 나서서 뭔 말을 해. 언제나. 난 베드로 제일 멋있는 거 있어요. 다른 제자는 말 한마디 안 해. 가만히 있어.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신 나를 명하여 무리로 하소서. 이야, 멋있어. 멋있어. 한 번도 모세도 무리에 걸어본 적 없거든요. 예수님 무리에 걸어본 게,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셔서, 야, 사람이 어떻게 무리 걷는다냐, 이놈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니까 걷지. 너 항상 철랑거리고 뭔 그렇게 말을 쏙쏙 나서 말하냐. 가만히 짜물고 있어. 조용히 해.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 멋있더라고요. 오라! 오래, 또. 가만히 자빠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라! 아무리 걸어가! 멋있어, 멋없어. 자, 베드로처럼, 자, 베드로처럼. 멋있게 살자. 당당히 살자. 당당히 살아. 걸어가. 걸어가. 와, 우주, 이 땅에서 물이 그냥 베드로 하나뿐이 없어, 지금까지. 그 몇 달 걸어갔잖아요. 걸어갔어.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 무서워. 빠져. 아이고, 죽겠네. 몰라, 빠졌다. 믿음이 적은 자, 열심히 했느냐, 다 건져 주고. 그런 사건들이 자주 보면, 아, 하나님은 도전하고 나선 사람을 절대 그대로 용납하구나. 받아줘요. 아이들도요, 똑똑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꼭 못난 짓을 합니다. 어렸을 때 순해대순, 아니에요. 엎어있다 뒤집어있다, 장난질하고, 뭔, 별일 다 해. 골목대장 놓고 그 애들이 커요. 큰일 합니다. 어렸을 때 뭔가 하는 것 보면 알아. 저는 뭔가 도전정신 있어야 되고 해야 되나 봐요. 뭔가. 정말 나는 우리 함께 기도회가 지금 최선 담에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정말 우리는 지금 사역자들이 특수 군대로서 일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런 이야기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유튜브를 보니까
리성공이라는 북한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그 경제 최고 톱 이재용 회장부터 해갖고 삼성 뭐 SK 그 대단한 사람 다 갔어요. 가장한 게 갔어요. 사절단 갔거든요. 나는 그것 보고 기절을 뻔했네. 평양 냉면을 먹고 있는데 리성공 위원장이 나타나고 지금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기겁을 해봐, 기겁을. 우리 통일부 장관, 그 조장관한테 1분 늦을게. 1분 늦어도 몇 박 줘거든. 시계가 잘못됐다. 시계 3시계, 3시계 잘 못해. 주인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응? 시계가 그렇지. 아니, 이거 아나 무인도 장관들끼리 만나갖고 1분 늦었다고 몇 박 줘버리고. 그 리성권 위원장이 삼성 대그룹,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의 삼성그룹은 벌벌, 우리나라 먹이사는 그 그회장한테 냉면 먹거든요. 그 냉면이 목에 넘어갑니까? 나는 아버지 철렁하더라고. 철렁해. 왜 그럴까? 거기는 김정은의 달보이야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센스가 있는 사람 아니고 세상 말 무식한 사람들이 다 대장들이. 그런 위원장이 그렇게 생겼더라. 그러면 우리가 그 다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냉면이 뭐가지 넘어갑니까 하고 재벌 총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거기 체제는 그렇게 체제, 그런 체제예요. 무서운 체제라. 하, 나 그걸 보고요. 이재용 회장이요. 삼성 미국으로 옮긴대. 본사를. 공장 베트남으로. 결정 났어요 지금. 1년 동안 감옥에 쳐놓고 북한에 끌, 아이고 이 나라가 공산화 되겠네, 큰일 났네, 여기서 죽겠네. 지금 법인세가 25%네요. 14조를. 1년에 그 삼성 내고 4조를. 근데 베트남에서는요, 조건을 4년간 법인세 안 내. 고속도 내줘. 그게 무엇 때문에 가 있어야 돼? 저렇게 나 죽이려고 하는데, 감옥에 쳐놓고. 다 도망가, 법인들이, 지금 이제. 재벌들이. 저는 정책이 갖고, 나, 우리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이런 얘기 안 했네. 우리 성도 은혜가 안 될 것 같아. 이 시간에 안 해. 아버지, 이 나라가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무식한 사람들 저 큰 소리 다 치고, 어? 그 이 나라 경제들 다 망해 쳐먹으면서 지금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220조 원자력 발전소, 지금 유럽 수출 그것도 파괴되고, 220조면 우리나라 살린 거. 그 내막이 왜 그랬을까? 내가 추측은 가요. 나는 이 나라 지금 정부 비평을 하지 않을 거요. 한계기 되고 어디로 가야 되냐. 아버지, 나는 정치 참여 안 하고 싶은 사람이. 근데 어디까지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까? 어디까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인가? 저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뭐 이거 뭐 더불어 이것 갖고 싸우고 싶지, 뭐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런 하나님, 내 아버지, 이 나라 살려주세요. 이 나라 살려주세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지금 아침 신문에 트럼프가 저 대담보기 취소해버렸더만. 트럼프 머리 쓰더라고. 미국 중간선거 전에 하면 서로 미국 약점 잡혀요. 그러니까 후로 미루고. 그리고 나서 회담을 미뤘어. 근데 오늘 취소했어. 예. 트럼프는 시간만큼 뭐 목줄 지면 경제 목줄이면 북한 무너진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무조건, 핵폐기해라. 정부는 계속 뒷돈 대주고. 어디로 갈까? 하나님 손에 있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하나님, 엘리사는 기도해서 나라를 살렸는데, 우리 엘리사 못된 게 아니고. 그러나 정말 독립운동 33명 중에 목사들이 16명이 있거든요. 평양 장대인교회 당연히 길선주 목사가 제일 앞장섰더만 엄청난 그분이 충만한 사람이. 그래갖고 얼마나 옷꼬치로 매맞고 죽도록
지금 목사들은 벌벌 떨고 숨어요, 지금. 앞장 안 섭니다. 그리고 저부터 이런 얘기하면, 예, 그건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도 벌벌 떨고 말 못해. 해봐야, 내가 해봐야 뭐 효과도 없고. 아버지, 어디까지 이 나라를 가는 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 나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나라 살려주세요. 이 나라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살려주시고 이 나라 살려주세요. 최후에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면 지금 적과 통일되어 볼 수도 있어요. 이미 90% 넘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모두 가. 언론 믿지 마세요, 지금. 마지막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지금. 마지막 트럼프가 지금, 근데 하원도 지금 뺏겨버렸더라, 이번에. 트럼프가 강한 힘이 없어, 그러고 보면 이제. 그래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트럼프 의지할 도 미국 의지할 도 없고, 나는 확신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경제회복도 시킬 수 있고, 역사 좀, 난 희망을 가져요. 그러나, 이 나라가 그대로 통한 상황하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여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우리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하나님 분명히 광주를 통해 일하신 그 놀라운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룰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영원히.